그동안에는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야 통증이 없어졌던 치료가 이제는 굉장히 단시간 안에 몇번 방문하지 않으셔도 금방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가장 보시는 이런 치료들이 파장 치료의 원리예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고강도 레이저가 굉장히 피부를 뚫고 근육, 근막, 기저층까지 내려가서 거의 깊게는 10cm, 보통 우리가 치료할 때는 한 4cm 이내에 통증 앞점을 찾아서 세포를 재생시키는 원리이고, 크라이오테라피는 그렇게 몸 속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기반으로 해서 세포가 재생될 때 혈류가 확장돼서 혈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도록 슈퍼피셜, 즉 세포 피부의 표층을 순간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안으로 깊숙이 혈액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리니어지는 보통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쓰는 치료 원리는 근막층을 수축시키고 그 위에 있는 지방세포를 깨서 근육을 더잘 자극을 받게 하고, 큰 근육들이 주로 힘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게 통증이기 때문에 근막을 재생시키면서 근육의 힘을 만들어갈 때 효과를 더 많이 낼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신부열에 올리는 인디바 저 치료는요, 보통 암 환자들의 신부열 1도를 올리면 NK세포가 아주 많이 증폭한다라는 이론적 원리에 따라서 신부열을 올리는 것은 모든 치료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더 탁월한 거는 이뮨 배리어, 즉그 이뮤니티가 굉장히 상승되죠. 면역 배리어가 증가된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도 좋고, 통증 환자에게는 더없이 좋고, 지방 사이즈도 줄어들고, 피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콜라겐도 재생되거든요. 그다음에 최충격파. 요거는 뭐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죠. 통증 치료에서 거의 뭐 101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충격파, 말 그대로 파장을 깊숙이 주면서 세포가 재생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세포막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세포 안에 있는 사이토카인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서로 같이 사용되면서 그동안에는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야 통증이 없어졌던 치료가 이제는 굉장히 단시간 안에 몇번 방문하지 않으셔도 금방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